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머리 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AI를 통해 이 남자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 남자를 여자라고 인식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가진 대상을 하나의 같은 대상이라고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 향상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AI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적합 현상인데요. 과적합 현상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오히려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적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 증강기법이란 게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기법이란 데이터의 일부를 변형해서 학습할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찍고 AI가 인식한 특징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이미지가 모두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한 사진들입니다. 이 세 개의 이미지에서 인식된 특징들은 원본 이미지에서 인식된 특징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은 공통된 특징만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위 토끼 인형, 핑크색 이불 위와 같은 고양이와 전혀 상관없는 특징들을 제외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해서 학습하면 대상의 근본적인 특징을 더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미지에 어떤 데이터 증강기법을 선정해야 더 정확도가 향상될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의 연구는 데이터 증강기법을 선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 증강기법을 선정했는데요. 우선 이미지 회전하기는 원본 이미지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컷아웃은 일정한 크기의 네모 박스를 통해 특정 부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기는 원본 이미지의 색깔을 변형하고 이미지 자르기는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배경이나 형태 등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코드는 제가 실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코드들인데요. 저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텐서플로우 데이터 세트에서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서 스플릿 함수를 통해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나누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파란색은 훈련 정확도를 나타내고 노란색은 검증 정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훈련 정확도가 증가하는 동안 검증 정확도가 그대로인 것을 통해 제가 학습한 모델의 과적합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특성별로 어떤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하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회전하기는 를 적용해서 학습하면 회전하는 이미지 속에서 특징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자주 변하는 대상인 해양생물이나 조류 등을 학습할 때 이미지 회전하기를 적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실제 이미지 회전하기를 적용할 때 사용하였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확도가 이렇게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컷아웃을 적용하면 특정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사라져도 그 특징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부피가 큰 특징이 있는 대상인 문의 동물이나 미술 작품 등과 같은 대상을 인식할 때 컷아웃을 적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을 학습한다고 하면 얼룩말의 어느 부분이 사라져도 공통된 특징인 무늬를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룩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컷아웃을 적용하여 학습한 결과 정확도가 또 이렇게 향상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기를 적용하여 학습하면 색깔이 변형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같은 대상을 분류할 때 그레이스케일로 만들기를 적용하여 학습하였고 그 결과 정확도가 이렇게 또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자르기를 적용하여 학습할 때에는 배경이나 형태가 같은 대상들을 분류할 때 이미지 자르기를 적용하여 학습하였고 그 결과 정확도가 또 이렇게 향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과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미지 회전하기와 컷아웃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기와 이미지 자르기를 적용하였을 때 더 큰 폭으로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이미지 인식과 분류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지를 인식할 때보다 이미지를 분류할 때 분류하는 대상끼리는 같은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오류가 크게 생길 것이라서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하면 이 오류를 개선하면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